안녕하세요. 케이크 활용법 고급편에 오신 여러분들. 저희는 하은이와 시원이입니다. 나의 영어는 여기서 멈출 수 없다. 난 아직도 배고프다 하시는 영어 욕심쟁이 분들 지금 들어오신 거죠? 고급 단계에서는 생활 필수 영어보다 한 단계 더 업된 영어를 배우실 거예요. 속도도 조금 더 빠르고 어렵게 원어민들도 모르는 고급진 표현들을 같이 공부해 볼 거예요. 영어 고급 채널 탑3 공부해 볼까요? 난 자막 필요 없어 하시는 분들, 그래놓고 엘렌쇼, 코난쇼 보다가 파파보 키거나 구간 반복 한 적 있지 않으신가요? 혹시 자기소개 하신 건가요? 네, 그런 것 같네요. 바로 이런 분들을 위한 딱 맞는 채널이 있죠? 바로 TV쇼로 영어 공부 채널입니다. TV 프로그램은 주로 속도도 빠르고 알듯 말듯한 표현들이 많은데요. 그럼 맛보기로 제니퍼 로렌스와 스티븐 콜베어의 너무 빠른 만남 한번 보고 가실까요? I'm from the South, a different part of the South, South Carolina. Where? But I, oh, South Carolina. Yeah, from Charleston, South Carolina. Oh, well, I love North Carolina. I've never been to South Carolina. Yes, I have Myrtle Beach. Sorry. Wow, that was an emotional roller coaster. 오, 하마터면 영어 멀미 할 뻔했다 하시는 분 계신가요? 그만큼 빠르다는 거죠? 한번 다시 들어볼까요? Wow, that was an emotional roller coaster. Wow, that was an emotional roller coaster. 감정 기복이 심하다를 저렇게 표현하는군요. 저 영어 공부 이제 안 해도 된다고 생각했는데 케이크랑 좀 열심히 공부해야 될 것 같아요. 원래 잘할수록 사소한 한 끗 차이가 변화를 만들잖아요. 조금 더 디테일한 부분들에 집중해봐도 좋을 것 같아요. 이런 한 끗 차이를 알려주는 채널이 있죠? 바로 TTA마이크가 알려주는 영어. 헷갈리기 쉬운 발음, 단어, 그리고 더욱 고급진 표현까지 원어민처럼 말해요 채널입니다. 여기서 키즈! 시원님 혹시 produce와 produce의 차이점이 뭔지 아세요? 뭐죠? 뭐가 다른 거죠? 그럼 선현우 선생님과 캐시 선생님의 강의 영상을 한번 보면서 정답을 알아볼까요? 많이 알려져 있는 발음은 바로 생산하다, 제작하다라는 뜻의 동사인 produce. 명사로 농산물, 생산물이라고 할 때에는 발음이 많이 달라요. produce. 네. produce. 강세가 앞으로 옮겨오면서 완전 다른 뜻을 갖게 됩니다. 그럼 produce 101은 농산물 101이겠네요? 저 이런 거 오늘 처음 알았어요. 이런 작은 팁들이 원어민 못지않은 영어 실력을 갖게 해주겠죠? TV쇼도 보고 강의도 봤는데 영화 덕후들을 위한 채널 추천은 없냐 하시는 분들을 위한 영화로 영어 공부 채널입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About Time 같은 로맨스 영화를 정말 좋아해요. 근데 영화는 대사가 빠르기도 하고 다양한 내용이 있어서 해석이 어려울 때가 많은 것 같아요. 특히 자막 없이 보면 멘붕 올 때도 많죠. 영화로 영어 공부는 바로 이런 분들을 위한 채널입니다. You want me to lip sync? I don't understand why we can't simply perform live. The audience will never know the difference. We'll know the bloody difference. This is the BBC. That's how things are done around here, all right? Don't be a nuisance. 영화 보헤미안 랩소디에 나오는 대사인데요. Don't be a nuisance. 성가시게 굴지 마. 영화에서 휙 지나가는데 이렇게 꼼꼼히 발음, 단어 하나하나 짚어주면 영화 보면서도 재밌게 그리고 쉽게 공부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아, 그냥 후루룩 지나가면 머릿속에 남지 않는다는 거 다들 아시죠? 그래서 마지막으로 케이크 활용 팁! 기록 화면에 들어가시면 이미 학습한 영상들의 복습 퀴즈를 풀어볼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정답률까지 확인할 수 있다는 점! 자막 없이 빠른 영어도 잘 이해하고 싶다 하시는 분들! 영상 상단에 보시면 드릴 모드라는 버튼이 있어요. 드릴 모드를 켜시면 자막이 뿅! 하고 사라진답니다. 잘 안 들릴 땐 살짝 다시 터치해주세요. 오늘 저희가 추천드린 고급 단계에서 보면 좋은 채널 탑3 구독하는 것도 아시죠? 저희 케이크가 여러분들이 모두 영어 마스터가 되시는 그날까지 함께 공부할게요. 그럼 저희는 다른 영상으로 찾아올게요. I hope to see you soon!